이번 시간엔 굴입니다. 굴. 구멍혈이죠. 구멍혈, 구필굴입니다.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데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는 곳은 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굴 굴자가 되겠습니다. 구멍혈, 굽필굴. 구멍 속으로 굽혀서 들어가는 곳은 토굴이다. 토굴, 굴, 굴굴 한자가 되겠습니다. 구멍혈은 진면 나눌판입니다. 집 내부가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죠. 평면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구멍혈이 되겠습니다. 구멍혈, 구멍혈, 구필굴, 구멍 속으로 굽혀서 들어가는 곳은 굴이란 뜻이 되겠습니다. 굴, 굴입니다. 수백 년 전에는 대부분 굴 생활을 많이 했겠죠. 비와 동물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. 굴, 굴자가 되겠습니다.